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 좀 느린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이거 불러봐도 괜찮을까요? 그 노래 중에 비아나오라는 가슴 따뜻한 노래가 있는데요.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아나오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이
그냥 외쳐 주시면 뜨문뜨문 외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?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온 인원수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요? 그렇죠! 대부분 인원수는 다 나와야죠. 감사합니다. 네. 잘생겼다라는 거 많이 오셔서 너무 잘생겼습니다.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제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사랑스러운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. 이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저 스크린에 DJ가 잘 보이시죠? 제가 노래를 하다가 머리 위로 하트를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박수 함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준비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자, 하트를 제가 하면 좋습니다. 여러분만 믿고 당신만이 열심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손 높이 드시고 노래 중간에 쿵짜라짝짝짝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면 다 같이 팔을 신나게 흔들면서 헤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. 가능하시겠지요?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쿵짜라짝짝짝 헤이! 조금 더 큰 소리로 쿵짜라짝짝짝 헤이! 풍악
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